아침에 눈 딱 떴는데 그거 알죠? 오늘은 꼭 이거 먹어야겠는 거. 도넛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근길에 던킨 도넛을 가려고 했더니 원래 가던 매장이 없어졌더라고요. 알고 보니 우리 동네 던킨 매장만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빵 소비는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근데 빵 중에서 도넛만 유난히 인기가 떨어지고 있대요. 바로 건강 때문입니다. 밀가루 반죽 치덕치덕해서 기름에 자글자글 튀겨가지고 설탕을 사르르 뿌린 그 도넛. 최근에는 건강이 트렌드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넛을 잘 안 먹는데요. 던킨 도넛은 매장이 5년 사이에 150개 정도 줄었고요. 인기 브랜드의 상징인 4층짜리 명동 매장도 2017년에 폐점됐습니다. 이런 트렌드 때문에 던킨에선 커피 앤 도넛에서 도넛만 빼고 커피만 강조한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어요. 아, 맛있는 거 왜 몸이 다 안 좋을까요? 난 편히 먹고 싶다 진짜. 건강 때문에 도넛 소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국 빵들도 그닥 건강하진 않아요. 엄청 달다고 합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제과업체,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빵집의 빵 30개 제품을 조사해보니까 빵 하나에 각설탕 22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었습니다. 22개라니 상상이 되세요? 한국 빵이 유독 단 이유는 빵을 주식이 아닌 간식으로 먹기 때문이에요. 유럽에서는 빵이 쌀처럼 주식이다 보니까 단순하고 밋밋한 빵을 주로 먹지만 한국에선 간식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지 이런저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빵을 주로 먹는다고 하네요. 통계만 봐도 단팥빵이나 피자빵 같은 기타 빵류가 전체 소비의 절반, 그리고 케이크가 35%입니다. 단 종류의 빵만 8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달게만 먹지 말고 바게트 뜯는 걸로? 달달한 빵도 모자라서 빵에 발라먹는 스프레드도 요즘 엄청 달게 나오죠. 녹차, 쿠잉크 스프레드까지는 알겠는데 인절미 스프레드요? 진짜 별게 다 나온다 싶었는데 자기 전에 보면 묘하게 빠져들더라고요. 이런 게시글의 특징, 항상 구매 좌표를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친구 태그하라고 하는데요. 영상 찍어서 올리는 곳이랑 만들어서 파는 곳이랑 알고 보면 같은 회사입니다. 이런 걸 비디오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사람 홀리는 음식 영상이나 맛집 정보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광고도 들어있습니다. TV보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보는 우리 세대에 맞춘 판매 전략인 거죠. 앞으로 SNS에서 유명한 먹을거리 한 번 더 이렇게 봅시다. 최근 외국에선 코셔나 할랄 인증을 받은 빵들이 뜨고 있는데요. 코셔랑 할랄이 뭐냐? 코셔는 유대인, 할랄은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엄격한 종교적 절차를 거친 음식을 말합니다.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먹을 수 없다거나 돼지로 만든 음식은 먹을 수 없다거나 하는 규정들이 세세하게 있는 거죠. 이 규정만 보면 그냥 이거저거 못 먹게 하는 규율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런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 때문에 오히려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거죠. 북미 지역에선 코셔 제품인 맛조 소비가 늘고 있고요. 영국에선 한 대형 온라인 마켓이 21가지의 코셔 빵 제품을 판매할 만큼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맛있어. 사실 이런 빵 맛 없어. 할랄 기준을 다 지키니까 맛은 없어. 이런 촉촉함이 없어. 몸에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